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어림없는 우슬이, 어미랑 함께 동굴로 피하거라. 내가 다 따돌림아. 아버지, 어서 일당을 셋 다 주고. 자, 가자. 어서, 어서, 어서. 가 말랐다더니 용케도 살아남은 구미호가 있었구나. 어차 어서 좀 보세. 정말로 꼬리가 아홉 개인지. 구미호 꼬리? 어머 신기해라. 발톱은 잡귀를 쫓고 꼬리는 만병을 다스립죠. 그럼 요 이쁜 건? 겁먹을 거 없다. 그게 바로 세상 모든 부귀 영화가 저절로 찾아온다는 여우 구슬이니라. 예, 구미호 몸뚱이를 3일 밤낮으로 태우면 저것이 나옵니다. 헌데 구미호는 사람으로 둔갑한다는데 그럼 어찌 잡습니까? 이 가운데 박힌 것이 구미호 눈알입니다. 이걸 통해 보면 구미호의 본모습이 훤히 드러나 보이죠. 자, 그만하고 어서 시작합시다. 얼마에 팔겠소? 이것들 전부 다 말이오. 10만 냥이면 되겠소? 그보다 2만 더 내겠소. 15만 주겠소. 30만 냥? 어떤가? 이만하면. 그만 가자.
임자가 없구나. 무엇이지 이놈이? 백만냥 주제. 박객주. 단 암컷도 마저 잡아오게. 네? 이것들은 다 수컷의 것이 아닌가? 이것들을 집안에 두면은 짝 잃은 암컷이 나타나서 식구들을 다 찢어 죽일 걸세. 그러니 암컷도 마저 잡아오게. 그럼 내 합해서 백만냥을 주지. 백만냥이요? 역시 나으리십니다. 아유, 나도 땅만 파지 말고 여우라도 잡으러 가든지 해야지 원. 하기사, 굶어 죽지 않고 이 정도 사는 것만 해도 어디여. 여잔 줄 알고 무작정 데려와, 응? 아이고 엄니는, 아 그럼 어떻게 그냥 두고 와요? 깨날 때까지라도 좀 보살펴 줘야지요. 아이고, 아이 그럼 무슨 뭐 고마 갖고 니는 각시라도 띄워줄까봐. 아이고 엄니는, 나 같은 곰보딱지한테 누가? 아이고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아유. 아이고 참 엄니는. 되게 이쁘다. 그치 오라버니? 어, 참말로 곱구만. 예? 아니 그게 참말이어요? 예. 역병으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친척 집에서도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부디 거두어만 주신다면 평생 지아비를 섬기겠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보다시피 나는. 아유, 아이고, 아이고, 그려, 그려. 아이고, 잘 생각했어. 예? 혼자서는 못 사는겨. 아이고, 장작불 한번 지펴봐봐. 서방 가슴판 맹기로 뜨뜻한가? 예?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얼른 가서 냉수 한 그릇 떠와. 아무리 그려도 이렇게 밭절이라도 하고 살아야 되는겨. 야? 영 꿈만 같아서.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아, 예, 말해요. 절대로 절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아, 그럼요. 아,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참말로 죽을 때까지요.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갑자기 무슨 정이 있겠어요. 가뜩이나 얼굴까지 이런 놈한테. 기다릴게요. 걱정 마세요. 서방님. 못난 것. 그게 무슨 소리냐? 남편을 밀어내다니. 그럼 어떻게? 구역질났는데. 그래도 참았어야지. 그것도 못 참으면 앞으로 천일 동안을 어떻게 살려고? 그러니까 싫다고 했잖아. 인간들이랑 같이 살기 싫어. 사람 같은 거 안 돼도 돼. 이거 사. 엄마. 엄마도 봤잖아. 그놈들이 어떤 놈들인지. 우리만 보면 눈이 뒤집혀서 잡아 죽여. 아니, 그것도 모자라서 찢고 자르고 불태워. 그게 인간들이야. 그래서 더 사람이 되라는 거야. 너도 그렇게 될까 봐. 너도 봤잖아. 온산의 사냥꾼이야. 이젠 숨을 것도 없어. 사람이 돼서 사람들 틈에 숨어 사는 게 마지막 방법이야. 그게 너라도 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싫어. 그래도 싫어. 아비를 생각해. 널 살리다 죽은 네 아비. 너라도 살아남아. 제발. 너라도. 엄마. 네 아비가 만든 거야. 잊지 마라. 아비가 누굴 위해 죽었는지. 엄마. 어서.
명심하거라. 산 것을 죽여서는 안 된다. 천일 동안 인간의 아내로 살거라. 그리고 절대로 버림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 사람이 될 수 있어. 또 명심해라. 달빛이 이런 날엔 어린아이들을 조심해라. 아이고, 색시. 아니, 아무리 잠이 안 와도 그렇지. 깜짝 놀랬잖아요. 저, 얼른 들어와요. 아유, 달빛이 참 좋네요. 아, 어머니. 새 사람도 들어왔는데 찬이 이게 뭐예요? 아이고, 벌써부터 챙기기는. 아유, 지금 안 그래도 그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당최 그냥 구미호 무서워갖고 산에로 올라갈 수가 있어야지. 구미호가 왜? 그 수컷 잡아갔다고. 그 구미호 암컷이 아주 그냥 독이 바짝 올랐다는겨. 너도 당분간은 산에랑 가지 말아라, 응? 아이고, 엄니. 나무도 해야 되고 밭에도 가야 하는데 그거 뭔 소리예요? 이 사람 고생 안 시키려면 몇 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거 뭐여, 이놈아. 아이고, 그래도 목숨이 중요하지. 아이고, 지는요.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벌써 생겼구만이요. 아, 그, 뭐여? 그게 뭔데, 오라버니? 아이고, 너는 이 밥이나 먹어, 이거. 으쌰. 자자 비켜 주셔요. 아이 속달. 색시 온 게 벌써 석 달이나 되었어? 석달하고도 이틀째예요. 아이고, 그렇구만. 아니, 색시 오고 난 다음부터 어찌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겨. 나무할 때도 그려. 잠깐 그냥 색 생각하다 보면은 나무 한 짐이 금세 꽉 찬다니까. 거짓말. 아유, 참말이야. 남겨주십시오. 이 사람 시집 온 지 100일도 안 됐습니다요, 나으리. 와라, 이거! 올해 지 식구라고 챙기기는. 어라! 찢어지게 가난한 계집이 어디서 이런 귀한 것을. 부족한 보리 한 말은 이걸로 대신하마. 저, 안 됩니다요. 그건 돌려주십시오. 그건 돌아가신 이 사람 아버님 겁니다요, 나으리. 나라이다! 아니, 안 된다께요! 어, 아이고, 어르신! 아니, 이놈의... 저놈을 살점이 다 찢겨 나가도록 매우 쳐라.
왕님. 섹시야. 얘야. 우리에게 못 지켜서 미안해요. 서방님. 미안해요. 서방님. 조금만 더 모아보자. 나도 장롱 속에 여우굿을 넣어놓고 부귀 영화 한번 누려보자. 많이도 모았구나. 구미호! 너와 똑같은 인간일진데 어찌 그리 가혹할 수 있더냐. 저기라! 저기라! 인간들은 서로의 고통 같은 건 느낄 줄도 모른다더냐? 오만한 것. 예, 저리가. 이 오만한 것, 저리가. 이 오만한 것. 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언들이 목숨만 좀 건지게 해주세요. 아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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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이거 방에 가서 들어가서 자라고 하니까. 아이고, 야, 아니 너는 어디 갔다고 인제 오는 거냐, 응? 어이 와서 얘 좀 방에 가서 눕혀라. 언너. 예, 어머니. 자. 아유, 아이고. 연돌아! 아유, 연돌아! 연돌아! 아유, 어떡해! 아유, 우리는 어떡해! 어머니! 아유, 어떡하니, 연돌아! 아유,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언니, 오라버니 죽어? 아니지? 죽는 거 아니지? 아휴.
확실합니까? 아, 글쎄 교대조가 봤다니까. 저 동원 지붕에 떡하니 서서 한참을 놀아보다가 휙 하고 사라졌다는구만. 구미호가. 뭐 이런 얘기가 도움이 될런가 원. 그 잡아야 된대 그. 이 친구들이 내가 이럴라고 이런 건가? 알겠네. 또 보세. 관아이까지 나타난 걸 보니 사람으로 눈감아서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어딜 가는겨? 아니 색시, 아니 도대체 나한테 뭘 먹인겨? 몸이 아주 가뿐한 게 산삼이라도 먹인겨? 아니 색시! 아니 소금? 아니 동굴이 다 소금이란 말이오? 아이 말도 안 돼요. 아니 이게 진짜인데? 아이씨 세상에 섹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아 또? 섹시. 사람들은 다 욕심 많고 잔인한 줄만 알았어요. 서방님처럼 욕심 없고 성실하게만 한 사람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어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서방님. 가 뭐라고? 아 조용히 해. 사냥꾼들 들으면 쫓아와. 사실은 사람 아니라고. 여우야, 천년 묵은 여우. 아니 네 그게 지금 무슨 소리냐? 내가 봤어. 달밤에 보면 보여. 치마 속에 꼬리도 있어. 살랑살랑. 아니 그것이 참말이요? 새언니한테 말하지 마. 그럼 나 죽어. 이거 이거. 이거 언제 철들게 언제 철들어. 아, 엄니. 엄니. 왔다. 엄니, 저희 왔슈. 아이고, 마침 잘 왔다, 어? 아, 연아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아, 글씨 네 색시가 구미열이야. 치마 속에 꼬리가 있대야, 글씨. 말하네, 말하네가. 아이고, 아이, 우리 연아가 또 무슨 꿈꾼겨? 아니, 근데 아니 네 얼굴이 아이고 연돌아 아니 이게 웬일이야? 어? 아니 얼굴이 아유 이게 웬일이야? 어? 아유 나 우리 섹시 덕이에요. 아유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어? 연돌아 아유 시상해. 언니랑 방골 좀 갔다 올게. 예 다녀오세요.
연아야. 응? 잠깐 문 좀 열어볼래? 왜? 그냥 잠깐이면 돼. 그럼 나 용서해 줄 거야? 정말? 그렇다니까. 어서. 이쁘다. 엄마, 세아언니. 근데 연아야, 언니 무섭지? 아니. 정말? 응. 나 언니 좋아. 언니가 오라버니 살려줬잖아. 다신 언니 얘기 안 할게. 정말? 응, 정말. 꼭? 응, 꼭. 아이, 언니! 이제 우리도 부자요. 아유, 색시. 아유, 더운데 고생 많네 우리한테. 수고하세요. 아유. 자기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나려오셨습니까요? 아주 두 분 나께서 어쩐 일이시래요?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자자하길래 한번 와봤네. 집도 새로 장만하고 아주 팔자가 폈더구나. 정말 그 곰보딱지 언돌이가 맞는 게냐? 그럼요. 질이 아주 좋구만. 어디서 공급을 받는 게인가? 그건 좀 말씀드리기가. 허허, 비밀이다. 그래, 자네도 장사로 들어섰으니 그 정도는 해야겠지. 너 보세요. 살펴가세요. 어째 뭔가 캥기는 얼굴이다. 예? 아니, 아니구먼요. 됐다. 놀래긴 또 보자. 오늘이 기회다. 모퉁이마다 숨어서 오가는 여인네들을 샅샅이 살펴라. 예! 예! 아, 저 엄니는 또 새우 찍으신겨? 아니, 허건나 뭘 저렇게 사들이시는겨? 그렇지 않아도 그 비단 오시면 폐물들 잔뜩 쌓였더구만. 그냥 두세요.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모습 보니까 전 너무 좋아요. 아이고 참. 바쁘세요. 하긴 나도 떼악볕에서 일할 땐 저러고 싶었지.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하인도 거느리고 또 기생도 마음 놓고 희롱하고. 아니, 기생은 말고. 아, 저 다들 저 달 구경 나가던데 우리도 나가지?
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많구만. 아이, 뭔 또 사냥꾼들이 저래 몰려다닌디야? 섹시! 잡아라! 잡아라! 쏴라! 여긴 내게 맡기고. 싫어. 엄마 혼자선 안 돼. 어서 가. 여기까지 와서 피를 볼 참이냐? 조금만 참으면 넌 사람이 돼. 싫어. 어서. 이러다는 우리 둘 다 죽어. 싫어. 아빠도 이러다 죽었잖아. 엄마, 나 그냥 여기 있을게. 어? 나 사람 안 돼도 돼. 나 엄마마저 보내진 않을 거야. 걱정 마. 엄마는 안 죽어. 꼭 살아서 항상 널 지켜줄 거야. 약속할게. 약속. 엄마. 어서 가. 어서. 엄마! 예! 저쪽이다! 얘야! 잡아라! 섹시! 아, 그 검은 얼굴에 그게 뭐야? 그냥 간밤에 뭔가에 스친 것 같은데.
아유, 그 조심 좀 하지. 자, 김서방! 김서방! 괜찮아요. 아이, 괜찮긴 뭐가 괜찮냐고, 덧나면 어쩌려고. 아유, 참. 여우독이요? 그렇다네. 이 사냥꾼들이 화살에 발라 쓰는 독일세. 하지만 원래 이 사람한테 해가 없는 건데. 그 맥박도 좀 이상한 게 짐승의 맥이랑 비슷하고. 예? 솔직히 그 나도 잘 모르겠네. 그 다른 의원을 한번 둘러보게. 가자. 아, 저, 의원님! 의원님! 이상해. 아니 그냥 웬간 약을 다 써도 저렇게 점점 커지니. 아이고 창피해서 원. 언니 많이 아파? 괜찮아. 아이 예. 서방님. 오늘도 늦으니까 그리 알아. 그리고 그 흉한이께 나돌아다니지 말고. 아유. 이리로 와봐. 자. 자, 여기 있어. 자, 수고드렸어. 자, 수고드렸어. 이렇게 날마다 찾아주시니 영광이옵니다. 이리 잘생기고 통 크신 분을 밤마다 모시니 요즘 이 화란이가 살맛이 난답니다. 아유, 살맛 나는 건 나지. 그 천하의 코끼리로 유명한 화란이가 밤마다 내 옆에 있으니까 말이야. 말씀도 어찌 이쁘게 하실까? 자, 받으셔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자, 여기요. 자. 아니, 내가 최 서방한테 돈 좀 보내랬잖여. 근데 어찌 강간무소식이여? 서방님, 더는 없어요. 뭐여? 아, 돈을 어디다 쓴겨? 아, 그 낯지도 않는 색시 얼굴 고치냐고 다 쓴겨? 참, 젠장이. 아이, 비켜봐. 아이. 아, 어디 뭐 숨겨놓은 폐물 같은 것도 없냐? 아이고 잘한다, 잘해. 이? 아이 몇 달 만에 들어온 애를 저리 내보내는겨? 그 폐물이고 집이고 다 술값으로 넘어갈 판인데, 아이 그리 앉아갖고, 이? 다 그냥 보낼 작정이요? 그렇게 진작에 애라도 하나 낳았어 봐라.
연돌이 저놈이 저를 겉돌질 않았을 것이 아니냐. 에? 아니면 그 얼굴이라도 좀 멀쩡하든가. 사내가 집구석에 들어올 낙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여. 어머니. 아유 시끄러. 소금 떨어져서 가게 문 닫을 판이여. 네 서방 데려올 자신 없으면 니라도 가 캐와. 에? 그래서 사주기 싫단 거예요? 아유, 아니 매미야 사주고 싶지. 아 근데 그 여우 구슬이 원체 비싸니까. 아 그게 뭔 걱정이에요? 백석굴에 소금 동굴 있잖아요. 아이고 이 사람이 목소리 낮춰. 그 다른 사람들이 듣기라도 하면 나는 그냥 그날로 끝장이요. 아유, 아무튼 걱정은. 아이 답답해. 화나. 아유. 아유. 좋은 서방 같은 일하고 내가 미친년이지. 늑다리라도 객주 영감한테 붙었어야 되는 건데. 아유, 열받아. 엄마. 누구니? 누가 남의 말 엿들어? 이게? 야! 누구야? 사물이 너지? 정말? 야! 짐승만도 못하게 사는 년이니 사람의 얼굴 따윈 필요치 않겠구나. 아니, 어머니 웬일이셔요? 아이고, 이놈아, 우리는 망했어, 망했어. 응? 아니, 그게 뭔 소리여요? 나가 장사 다시 열심히 한다니까. 아이고, 이놈아, 늦었어. 응? 화나니 그년이 박처음한테 소금 동굴을 다 팔아 넘겼디야. 야? 아유, 이놈아. 아니, 그러게 뭐하러 그것까지 다 말해준겨? 아니요. 그것은 내 동굴이여, 내 동굴! 놈! 어딜 가려고? 감히 나라님 소금을 네 멋대로 캐다 팔아? 아 그게 뭔 소리예요? 그건 제 동굴이랄게요. 네 것이라니? 그 산이 네 놈 것이더냐? 천하가 다 나라님 것이거늘. 못들어 이놈들아! 이 도적놈을 어서 끌고 가!
예. 아니 이거 나야. 그것이 내 덩굴이요, 내 덩굴. 아니 언더가.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아, 어서들 태어라. 어서. 얼굴 흉해지니까 발길 딱 끊더라고요. 그러니 저도 살 길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어. 이제 이방론도 구워 살 맞겠다. 돈 벌 일밖에 안 남았구나. 아무것도 없이 망했다고. 싫어. 싫어 싫다고. 다시 그 가난뱅이로 돌아가기 싫어. 다시 그 생지옥으로 돌아가기 싫단 말이야. 내 앞에서 등신처럼 땅만 파고 살기 싫단 말이야. 싫어 싫어. 글씨 네 색시가 구미홀이야. 짐승에 맥이 잡히는구만. 연하가 밭이야, 구미홀이야. 여우 독일세, 사람한테는 해가 없는 건데. 옥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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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사장! 거짓이면 이번엔 목을 칠 것이다. 아휴, 걱정 마십시오. 근데 제 몫은 확실하게 챙겨주셔야 합니다요. 염려 말고 앞장서라. 예. 군반지, 아유 내 군반지. 많이 힘들지? 아니, 언니랑 있으니까 좋아. 아이고, 아이고 내 군반지, 내 군반지. 어디가? 뒷간. 언니! 언니 도망쳐! 오라버니가! 오라버니가 사냥꾼 데려와! 빨리 오네, 빨리 와, 빨리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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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저 여자가 바로 구묘예요. 생존시오. 죽음을 생각한지 정신이 막막하고 용중이 답답하여 하얀 몸든 소름이 커사란다. 봐요, 저 꿈이요. 뭐요, 빨리 잡아요. 놓치면 안 돼요. 잡아. 네.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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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다시 부자가 되고 싶더냐? 날 팔아서라도 내 발톱을 뽑고 날 불에 태워서라도 말해보아라. 그리도 재물이 좋더냐? 비아녀 셋씨, 다시 가난뱅이로 사는 게 너무 무서웠어. 미안해요, 섹시. 미안해요. 미안해요. 수아라, 다시 부자가 되거라. 날 팔아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나도 내 욕심이 컸다. 널 마음속까지 품었던 대가로 내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씨. 색 씨. 가난뱅이로 살기 싫어. 미안해 섹시. 미안해. 그렇게 인간이 되고자 했던 구미호의 간절한 소망은 사랑했던 남편의 배신으로 산산이 부서져버리고 아비도 어미도 모두 잃은 채 쓸쓸히 홀로 남겨졌다는 이 전설은 인간의 욕심이야말로 그 어떤 짐승이나 요괴보다도 더 무서운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